네, 제가 런앤런을 단독 진행하면서 조금 더 힘을 실은 부분이 교육이에요. 공부해야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공부해요. 주식이라는 게또 트렌드에 뒤처지면 수익을 낼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또 매일매일 공부를 하려면 또 기초적인 부분도 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제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부하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요. 제 교육 내용들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단독 진행하고 처음 공개되는 교육 내용 뭔지 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앤런 오늘 말씀드릴 교육은 제목에 써져 있죠.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니까 오늘은 차트는 안 나와요. 네, 차트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하시죠. 네, 하지만 차트 나오는 교육만 교육이 아닙니다. 앞으로 차트 없는 교육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뭐 시황, 업황, 네, 종목, 섹터, 실적, 뭐 컨센서스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어떤 공부에 특화할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앤런을 통해서는 최대한 많은 방대한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주식 투자의 목적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는 주식을 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지 않는 분, 이 방송을 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주식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돈 벌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재미로 주식하고 벌든 말든 상관없어. 이러신 분들은 네,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목적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당연하죠. 특히 중요한 건 종목 수익보다 계좌 수익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종목 수익이 100% 났는데 뭐 비중이 5%밖에 안 돼. 그럼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내가 한 종목을 30% 갖고 있으면 10%만 올라도 계좌 수익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목 수익보다는 항상 계좌 수익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계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짜는 거예요. 자, 계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 이게 바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결국 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뭐 아주 그냥 아무 종목을 난잡하게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살지, 언제 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목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좌 수익. 내 계좌가 살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고만 가겠습니다. 성장형이라고 한다면 성장주의 70% 이상의 비중을 투자하는 사람. 안정성장형이라는 건 안정과 성장의 약간 중간 단계죠. 성장주의 50% 이상의 비중을 투자하는 사람. 안정형, 가치주의 50% 이상의 비중을 투자하는 사람.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포트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좀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갈 종목을 할 건지, 좀 빠르지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할 건지, 그건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주식 강의를 하면서도 강조드리는 게 자기 성향을 알아야 돼요. 누구는 단타를 좋아하고, 누구는 스윙, 누구는 장기 투자를 좋아해요. 누구는 가치 투자를 좋아해요. 그건 개인에게 맞는 매매를 자기가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 뭐 중기, 스윙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매매에 특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특화를 할 거면 일단은 모든 매매를 습득하셔야겠죠.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 구성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치주가 가는 시장인지, 성장주가 가는 시장인지, 그걸 파악하고 가치주의 비중을 높일지,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높일지, 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트를 구성하실 때 가치주를 한두 종목 정도는 꼭 편입시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주식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확률론적 관점에서 볼게요. 저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확률을 계속 높이는 거죠. 주식 투자에 100%는 있어요? 없어요.
대신 70% 80%까지 확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요. 확률론적 관점에서 보면 상승 확률이 66%인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66%인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할 때 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에는 66%의 가능성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죠? 반대는 33%의 가능성으로 34%의 가능성으로 하락하겠죠. 근데 세 종목에 투자할 경우는 두 종목 상승, 한 종목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66%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내가 한 종목에 몰빵치는 것과 세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나는 주식 성공률이 66%인 사람이에요. 한 종목을 샀을 때 상승 확률 66%인데 하락할 확률 34%예요. 그러니까 하락 확률도 어때요? 높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샀지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손실이죠. 하지만 세 종목을 샀다고 해볼게요. 66%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상승하고 한 종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수익이죠. 한 종목 손실인데 두 종목 수익이니까 똑같은 상승률 하락률이라고 봤을 때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체계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경제학적인 용어인데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체계적 위험은 여기서 항상 떠드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로 시장이 박살나는데 무슨 포트예요? 다 박살나요. 필요 없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예요. 웬만한 종목 다 떨어져요.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이거는 못 피해요. 하지만 밑에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경영진 변동, 파업, 법적 소송, 실적 부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종목을 몇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한 종목에서 뭔가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계좌가 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한 종목에 집중 투자, 몰빵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이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나오겠죠. 주가 급락하면 계좌는 박살납니다. 포트를 구성하셔야 비체계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에서 버는 것과 잃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는 것과 잃지 않는 것,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지만요.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자, 마이너스 50%의 계좌 손실을 회복하려면 플러스 100%의 계좌 수익이 필요해요. 그럼 사실상 50% 계좌 손실 나면 복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50% 계좌가 마이너스 난 사람이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포트 구성해서 꾸준한 수익을 노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해요. 그때 계좌가 더 박살나는 겁니다. 물론 운 좋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운 좋게 회복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반토막 난 거 순식간에 회복됐는데 뭔 정상적인 투자예요. 더더욱 도박을 하겠죠. 결국은 시장에 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계좌 손실을 입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항상 맞춰야 꾸준하고 안정적인 계좌 수익이 가능합니다. 시장에는 좋은 기회도 있어요. 나쁜 기회도 있고 아무 기회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야 좋은 기회도 잡는 겁니다. 그렇죠? 자, 코로나 엄청난 기회였어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락하고 이렇게까지 급등할 걸 예상한 사람? 저도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현재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계좌가 완전 박살이 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우리는 언제나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잃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해요. 돈 벌 기회?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주식시장은 내일,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도 아마 열릴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문 닫진 않을 거예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이 없어진다는 건 자본주의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아요. 안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준비만 돼 있다면. 그리고 잃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구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정 포트스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내외예요. 그러니까 두 종목까지는 조금 적고요. 여섯 종목은 좀 많아요. 그래서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요 정도 안쪽에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요 정도로 구성을 해야 어느 정도 리스크 회피도 되고 어느 정도 비중도 실을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종목이 너무 적으면 개별 종목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종목이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쫙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영진 문제, 실적 부진, 뭐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악재가 노출되면 계좌가 확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는 거고, 종목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종목별 비중이 적고 시장 등락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요. 내가 2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한 종목당 5%밖에 못 사요. 5% 종목 10% 올라왔자 계좌 수익 납니까? 별로 안 나요. 종목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종목을 분석할 수도 없어요. 자, 종목 수가 많다는 건 종목 대충 샀다는 겁니다. 저는 종목 하나 분석할 때 진짜 시간을 오래 써요. 하루, 이틀, 일주일, 뭐 한 달까지 쓸 때도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분석해야 적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20종목, 30종목, 50종목을 샀다? 그냥 대충 산 거예요, 그거는. 대충 산 거고 그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냥 좀 사보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으면 종목별 비중이 적고 시장 등락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폭락장이 오면 종목은 다 떨어져요. 근데 내가 한 세 종목, 네 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폭락장이 올 때 세 종목, 네 종목을 그냥 시장가로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30종목, 40종목, 50종목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폭락장 올 때 그 수십 가지 종목에 마이너스가 팍 들어와요. 그건 그 몇십 종목을 시장가로 다 팔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종목 손절하는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몇십 종목을 한 번에 손절한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으면 급락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내외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혹시 뭐 몰빵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 네, 반드시 이제 포트를 좀 분산하시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십 종목 완전 백화점처럼 들고 계신 분, 그러신 분들도 좋은 종목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종목을 한 세 종목 신중하게 샀는데 한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미치겠어.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죠. 그럼 네 종목 되죠. 또 보니까 어때? 또 좋아 보여. 다섯 종목 되죠. 여섯 종목 되죠. 그러다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세 종목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 근데 A라는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 안 사면은 진짜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종목 중에 제일 별로인 종목 한 종목을 버리고 그 종목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돼요. 좋아 보인다고 막 사시면 안 돼요. 포트가 꽉 찼는데 새로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면 기존 종목 중에 제일 별로로 보이는 종목 정리하시고 그걸 끌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종목 수 조절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적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딱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시장 상황에 따른 종목 수 조절이 필요해요. 근데 정답은 이겁니다. 자, 강세장에서는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세장이나 변동성장에서는 종목 수를 압축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세장에서는 한 다섯 종목, 일곱 종목 이 정도까지 보유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세장이나 하락장, 변동성장 이럴 때는 한 세 종목 정도 내외로 종목을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럴까? 강세장이라는 건 뭐예요? 강세장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은 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강세장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이 총 천 종목 중에 700종목이 올라가고 300종목이 떨어지면 내가 주식을 랜덤으로 샀을 때 700종목 안에 속하는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겠어요? 300종목 안에 속하는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700종목에 속하는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일단 종목을 좀 뿌려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약세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포트를 늘려버리면 하락하는 종목들을 마구잡이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신중하게 분석해서 상승하는 소수의 종목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바로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포트 수를 구분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적정 포트 수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장에서는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약세장에서는 변동성장에서는 종목 수를 압축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에요. 그러면
강세장과 약세장을 어떻게 알 건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시황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황을 보는 법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황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이걸 구분해야 포트수를 조절할 거 아니에요. 시황도 아셔야 돼요. 주식 참 어렵죠?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은 대표주 한 종목만 보유한다. 이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비슷한 종목을 많이 보유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면 현대차, 현대차 우선주, 기아차, 기아죠 이제 기아? 기아인데 이거 보겠습니다. 어때요? 비슷해요. 차트 보세요. 현대차 올라가는데 현대차 우선주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니까요. 현대차 가는데 기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현대차 떨어지면 현대차 우선주 떨어져요. 기아는? 기아도 하방압력 커요. 이거를 왜 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분산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두 개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이 셋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하나만 사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둘 다 갖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두 종목의 성질은 달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성장성은 솔직히 헬스케어가 더 좋다고 봐요. 다만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걸 사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통신주, LG유플러스, KT, 뭐 SK텔레콤, 통신주를 다 갖고 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통신주 ETF를 사시든지.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통신주 하나만 사세요.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은 대표주 한 종목만 보유하세요. 정말 많이 사도 두 종목.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정신만 없어요. 그냥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은 대표주 한 종목만 보유한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리해서 포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포트가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해놓고 무리해서 포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네, 포트를 꼭 살 게 없는데 사서 채우진 말라는 거예요. 매수하기 적당한 종목이 한두 종목에 불과할 경우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나 일부 현금 보유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제가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살 종목이 한 종목밖에 안 보여 도저히. 그럼 한 종목만 사야지 어떡해요. 억지로 살 수는 없어요. 억지로 세 종목 다섯 종목 맞추진 마세요. 네. 괜찮은 종목이 있을 때 그중에 추려서 포트를 맞추는 거지 좋아 보이는 게 한 종목밖에 없는데 왜 다른 걸 사요. 좋아 보이는 거 한 종목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포트를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분할 매매도 포트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매매나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매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매매, 급등의 눌림목을 피하기 위한 매매, 분할 매매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종목을 사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에 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내가 두 번 사고 싶으면 두 번, 세 번 사고 싶으면 세 번, 열 번 나눠서 하는 건요. 괜찮아요. 열 번 나눠서 파는 건요. 괜찮아요. 분할 매매도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분할 매매도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꼭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거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분할 매매를 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요. 왜? 내가 분할 매매를 생각하고 한 번 샀어. 떨어지면 떨어질 때 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올라가면 아 이거 많이 사서 많이 못 사서 아쉬워. 그렇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면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무리해서 포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현금도 포트폴리오예요. 자, 세 종목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A종목 하나, B종목 하나, 현금 이렇게 보유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종목이에요. 현금이라는 종목. 현금도 포트폴리오다. 현금도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어치는 주식이고 500만 원어치는 현금일 때 이 500만 원 현금을 못 사서 안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시장이 안 좋은데 뭐하러 무리하게 사요. 현금도 보유할 수 있어요. 현금 보유하는 걸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장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종목. 가장 안전한 현금이라는 종목. 이 부분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런앤런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나올 강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된다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시험 관련된 정보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